마이 크나큰 텔레비전 시즌 2. 안녕하세요, 크나큰입니다. 저희는 지금 라면을 먹으러 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와,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라면집이라고 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라면을 먹고 바로 이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이동할 예정인데. 우와, 와우. 와, 여기 내려가는 전개천지다. 로고를 볼 거 아니죠? 와, 진짜 이쁘다. 눈이 안 떠져.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날씨는 좋은데. 축구하고 싶다. 축구하기 진짜 좋은 날씨다. 눈이 안 떠져. 설마 줄을 서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라면을 먹으러? 맞는 것 같아요. 와. 줄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진짜 많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것도 서서. 여기는 이치라 라멘이라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라멘집인데요. 제가 드디어 일본에서 라멘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먹는 거 살짝 밖에 봤는데 줄이 보이지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일찍 오길 잘했죠. 네. 칸막이가 쳐져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독서실처럼 돼 있네요. 약간 살짝. 아, 너무 좋아. 아주 맛있게 냠냠쩝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곰국 맛이 나요. 그죠? 뭐 곁들인 메뉴야?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이따 먹기만. 자, 계란을 반으로 이건 한쪽으로 구성으로 보내줘야겠다. 자르고 계란을 면에 맛있겠다. 이치라는 계란이 진짜 유명하다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계란이 어떻게 이렇게 아예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다 녹을 수 있을까? 짱 맛있다. 이치라는 밥을 꼭 말아 먹으라고 그랬었는데 한번 밥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라니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라면에 뭔가 고춧가루 넣은 것 같아서 밥이랑도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라면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차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차슈들은 굉장히 구워져서 나왔는데 뭔가 이거는 좀 삶았다던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 음식의 보쌈 같은 느낌? 괜찮네요. 맛있게 먹었습니까?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떤 맛이었어요? 저는 제가 라면을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 일본에서 먹은 라면이 가장 맛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라면보다는 그 국물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더라고. 밥 말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말아 먹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콜라가 없었어요. 아, 맞아 맞아. 음료수가 없다는 거. 근데 물 있었잖아요. 어? 물. 아, 물은 시원하더라고. 맞아. 우리 나중에 같이 놀러오자, 팅컵에.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올게. 안녕. 일본 걸그룹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화로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를 접어서 두 개를 접어서 그 위에도 바나나랑 딸기랑 한번 아, 파르페가 나왔어요.
까봐. 아니 나 홍치인 형 사야겠다. 이게 바로 초코 파르페. 희준아! 이해했어. 오이준! 저희 회오리 감자, 일본 회오리 감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도 먹고 싶지? 나도요! 회오리 감자! 주세요. 아쉽게도 전문분이 계시지 않아서 회오리 감자를 먹을 수 없게 됐어요. 타코야끼 먹어. 타코야끼 먹었어. 다음번에 꼭 먹어볼 수 있도록 약간 합시다. 일본. 오리야! 오리야!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 장르를 키가 있어요. 어, 오리! 오리가 나 본다. 아, 오리야! 오리가 오리가 오리바를 치고 있어요. 저희는 신칸센을 타러 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신오사카 역이래요. 제가 드디어 기차에 탔습니다. 신칸센이라고 하죠. 근데 약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3살 때 기차 타고 처음 타봐요. 기억 속에 있는 기차 모습이 없어서. 네, 유치 맞지. 이게 기차 타서 기차 얼굴이 더 멋지해졌다 타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한국에서 못 타고 일본에서 타는 거예요. 유치 멋지, 기차 멋지. 여기는 저희 호텔 앞에 벚꽃이 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쁘죠? 저희 호텔 방에서 이게 보이길래 이 벚꽃을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벚꽃을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벚꽃을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나큰 인성입니다. 저는 크나큰 수진입니다. 오늘 잘 자. 안녕. 그러면은 우리 합태해주자. 그럼 안녕. 굿나잇. 굿나잇 우리 꿈꿔. 굿나잇. 저도 아침 먹으러 왔는데 지금 아직 아무도 안 왔네요. 뷔페식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부어서 얼굴은 아직 어때요? 짜잔. 어, 타라코세요. 타라코세요. 아. 승준이는 일식을 먹으러 왔고 저희는 양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우선 퍼볼까요? 방울토마토 3개 상쾌하게 오이도 좀 먹겠습니다. 조식을 보여드릴까. 이게 뭐라고 했지? 이게 에그 베네딕트라는 메뉴인데 좀 처음 보네요. 사실 오믈렛만 먹다가 다른 걸 먹어보고 싶어서 골랐는데. 자, 우선 샐러드, 수프, 콘 수프, 그리고 거의 서양식이죠. 그냥 베이컨이랑 빵이랑 소세지. 그다음 에그 크레이프. 이제 먹겠습니다. 확실히 조식에 나오는 커피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커피를 먹고 준비하는 방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저희 토크 공연장에서 봐요. 오늘은 3시 공연과 7시 공연이 있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도쿄 콘서트 두 번 다 힘내서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말을 꿈꾸
I'm still waiting. Woo! 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도쿄 콘서트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자. 자, 그럼 조금 이따 봐요. 안녕. 도쿄 파리. 멤버들의 차이점이 하이브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이벤트에서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콘서트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콘서트를 지금마다 좀 더 약간 이탈됐을 텐데요. 하체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좀 평소는 좀 어른스러운 성숙된 느낌이 있어요, 무대 위에서는. 그런데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남들 앞에서 해보지 못한 숨겨진 애교, 귀여운 애교 보여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노래는 너무 많이 불렀어요. 이제, 이제 미안하지만 나는 네, 뭐 진짜 애교를 해줘야 돼요. 원선이 알겨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서 알겨. 3, 2, 1 미나상 아이스크림이에요. 3, 2, 1 미나상 아이스크림이에요. 안녕하세요, 드라큘입니다. 저희 드라큘이 드디어 일본, 도쿄, 오사카 콘서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감동적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인상치를 살짝 봤는데 눈가에 눈물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았는데 촉촉한 꽃사슴 같았어요. 파이팅하고 한국어 몇 대요? 넘어가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